이제 그럼 네, 이 다음 시간 루머 10분 뒤면 깨질, 10분 뒤면 아예 아니었잖아 라면서 욕먹을 수 있는 루머 발표 시간. 네, 이건 빼먹을 수 없죠. 참을 수 없죠. 루머는 참을 수 없어요. 그죠? 네. 오늘 루머를 진행해 주실 영님이 네, 옆에 오늘... 계십니다. 자, 제가 자리를 비켜 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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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입니다. 네.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아서 짧고 굵게. 네. 이번 스위프트랜다 WWDC의 네, 루머에 대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들으신 게 있다고 하시니 그 썰을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저는 우선 이번에 사실 WWDC가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 스위프트가 로고가 메인으로 된 게 처음이었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예측하시는 게 아마 스위프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들은 건 특히 어싱크나 어웨이트 쪽 그런 비동기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가 많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골뱅이? @async 핸들러라고 보통 지금까지 저희가 컴플리션 핸들러 쪽에서 활용했던 게 추가된다고 하셔서 전 이쪽도 되게 기다리고 있고 Xcode 클라우드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된다 해서 저도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Xcode의 버전 관리 자체도 Xcode즈 라고 하는 툴에서 지금은 Xcode의 버전을 관리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뭔가 제공되고 될 수도 있다는 루머를 들어서 살짝 후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. 네,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사실 WWDC는 소프트웨어 행사인데 그쵸. 그, 네, 요즘에 또 핫한 M2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. 네, 그래도 그렇죠. 맥북 에어가 M2에 맞춰서 뭔가 새로 나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신빙성 있는 얘기일까요? 네. 저는 사실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패드 OS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M1으로 떡밥을 뿌려놨고 그때 M1이 왜 아이패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치면 덱스라고 표현하던가요? 네. 네네네. 마치 그 데스크탑 OS처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과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이패드 OS가 진짜 그 데스크탑에 가까운 맥 OS에 가까운 형태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딱 정확히 5분 뒤에 예, 깨진 것 같네요. 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? 그러면 네. AR 헤드셋 얘기 빠지면 안 되겠죠? 아, AROS. 네. 아. 다들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채팅창에는 어떠실까요? 채팅창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. 딜레이가 있어서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. 나올까 안 나올까가 반반인 것 같긴 한데.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애플이 AR이나 이쪽에 많이 이제 그 힘을 줬기 때문에 리얼리티 OS였었죠. 네. 네네네.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. 네. 그러면 저 이제 3분 조금 남았으니 네, 요 루머 저희가 잠깐이나마 얘기할 루머가 과연 실현이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그러면 링고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영님이셨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